안녕하세요, 또치입니다. 제가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하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랄까 겁나게 불편스럽고 어색하고 겁나게 그래요. 사투리 좀 써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 모실 사연자는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에 가족들이 겪은 실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해도 될까요? 저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 25세, 닉네임은 몬트리라고 합니다. 25살이구나. 네. 혹시 저희 방송 언제부터 시청하셨나요? 한약 4년 된것 같습니다. 오, 4년이요? 네, 오래 봤습니다, 그래도. 꽤 오래 봤네.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되 팔로 팔로 미. 이제 때는 제가 5년 전에 이제 제가 20살 때 있었던 이제 실화 이야기인데, 그 당시 어머니께서는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뭐 사업을 자그만하게 하시고 계셨고, 그냥 뭐 특별한 거 없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때. 가정이었는데 뭐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도중에 이제 어머니에 가까우신 분이 이제 좀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그 당시 좀 급하게 이제 상갓집,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장례식장에 다녀오시게 이제 되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장례식장을 다녀오시고 그 후에 이제 좀 집에서 이제 좀할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좀 미스테리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일이 이제 뭐냐면, 어머니께서 이제 밤마다 주무실 때 귀신에게 쫓기는 이제 또 악몽을 많이 꾸셨대요, 그때. 저도 이제 그 당시 그 시기에 무슨 일을 겪었냐면, 새벽에 이제 자다 보면은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에 물을 마시러 나오면 왼쪽 베란다에서 이제 누가 자꾸 저를 막 쳐다보는 것 같고, 자꾸 뭔가 날 째려보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이상한 시선이 좀 느껴지고, 모르겠어요. 되게 기분이 되게 더러웠어요, 그냥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니까 좀 이제 베란다 쪽을 계속 저도 보게 됐어요, 괜히. 뭔가 눈을 마주치듯이 계속 왼쪽을 계속 고개를 돌려서 봤어요.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니겠지, 이제 뭐 기분 탓이겠지 하면서 이제 기분이 좀 더러워진 채로 이제 방에 이제 들어가곤 했고,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안에 이제 좀 청소기를 이렇게 돌리려고 청소기를 가지러 이제 어머니 방에 보면은, 어머니 방 옆방에 이렇게 좀 작게 이제 옷방이 딸려 있는데, 그 옷방에 이제 청소기가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기를 딱 가지고 나오려는데, 등을 돌렸을 때그 엄청 막 싸늘하고 막 춥고 되게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좀 더러운 기분이, 그리고 이제 더 이상했던 건 이제 어머니 방 온도랑 방 온도랑 확실히 온도 차가 명백히 달랐어요, 명백히. 어머니 방 옷방이 좀더 추웠고 이제 기분도 좀 더러웠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며칠을 보내다가 너무 이제 집안에 좀 이제 어머니께서 맨날 악몽을 꾸시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좀 기분이 이상하셔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장례식장 갔던 기억이 있으니까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집에 좀 유명한 무당분을 모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무당분께서 이제 저희 집을 다 둘러보셨어요. 한 바퀴 돌면서 이방저방 샅샅이 다 둘러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저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무서웠고, 진짜. 아,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할 정도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제 저희 집안에 무려
세 명의 이제 이렇게 망자분이 들어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어머니 옷방에 있었고 아마도 잠자는 이제 잠자고 있는 어머니를 좀 째려보듯이 물어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고 또 한 분은 이제 베란다에 이게 쭈그려가지고 앉아 계셨는데 거실에서 저희 가족들이 생활하는 모습 좀 활동하는 모습들을 좀 또 째려보듯이 지켜보고 이게 주시하고 있었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한 분은 세탁실을 이렇게 뭐 왔다 갔다리 뭐 배회하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무당분의 말씀을 듣고 진짜 너무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진짜 그 자리에서 굳었고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머리도 멈추고 생각이 멈추고 닭살은 돋고 진짜 뭐 사람이 진짜 놀라고 소름이 돋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깨달을 정도로 진짜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무당분께서 그 세 분의 망자분 그 이제 그 영혼을 기리는 천도제라죠 천도제 이제 그것을 그분 법당에서 이렇게 지내시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천도제 하시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 이제 그 장면을 그때 느꼈던 게 아 이것은 진짜 명백한 기분 탓이 아니었구나. 진짜 누가 나를 보고 있던 게 맞구나라고 좀 확신이 들었고 그 시선을 일부러 느껴보려고 해도 느껴지지 않았고 이제 또한 이제 엄마 방 옷방에 청소기를 가지러 이제 들어가고 나올 때그좀 추웠던 그 느낌, 그 싸늘했던 느낌, 그 느낌이 이제 들지 않고 이제야 좀 엄마 방 옷방이랑 이렇게 좀 온도차가 맞아 들어가는 기분이었고 좀 그런 찝찝함도 사라졌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생각해 봐도. 물론 지금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괜히 좀 소름이 돋아요. 괜히 이제 그때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지금도 좀 남아 있어가지고 네, 좀 이제 뭐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네. 혹시 집에 망자가 이렇게 셋이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 셋이 혹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도 그 장례식장에서 붙어서 집으로 왔다고 그렇게 믿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기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다녀오시고 나서 그 후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이게 시기가 겹치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듣기로는 지금 현재 어머님이 지금 무당 일을 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뭐 이렇게 설명해 줄수 있나요? 네, 언제 말씀해 드릴 수 신내림을 있습니다. 뭐 받았다 뭐 이런 거? 이제 저희 집에 무당분을 이제 모셨다고 했잖아요. 예. 네. 이제 어머니께서 그 당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어머니도 그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희 가정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집에 부르신 무당분과 좀 인연이 닿아가지고 그때 이제 한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진짜 한 3, 4년 전에 3, 4년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일명 신꽃이라고 하죠. 이제 신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몸에 그 뒤로 이제 알고 보니 어머니가 만신 무당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만신이라고 하시는데 여튼 그렇게 좀 인연이 닿아서 무당이 되셨습니다. 혹시 어머니 이렇게 뭐그 하시는데 혹시 따라가 본 적은 있나요? 네, 실제로 어머니께서 지금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예. 법당을 이렇게 차리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머니 배로 이제 한 세네 번간 적은 있는데 네, 간 적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네. 와, 혹시 나중에
어머님한테 혹시 설득해가지고 어머님이 혹시 뭐 이야기 여기 초대는 안 될까요? 이제 어머니께서 워낙 마인드 오픈 마인드시고 되게 열려 있는 분이시고 좀 젊게 사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잘 드린다면 기회는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좀 기대되는데요. 혹시 어머님이 진짜 좀 뭐랄까? 좀 기억에 남았을 때 그런 뭐 이야기나 뭐 손님이나 이런 거 한번 나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저도 한번 지속적으로 설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사연 보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